타일 작업은 다 끝났고요. 이렇게 해서 기존의 타일들이 다 떨어져서 철거를 했고요. 이쪽 부분은 타일이 상태가 좋고 해서 벽방을 쳤습니다. 코너비트, 기존에 코너비트 있는 데에서 이렇게 마감 쳐달라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했고요. 가스배관도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고, 콘센트 가로접고 실리콘 코너 바로 작업이 됐습니다. 자, 여기 제가 타일 시공한 거 한번 손으로 닦아 볼게요. 어떻게 묻어나는지. 자, 조금 묻어났죠? 다시. 자, 보시면은 거의 안 묻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타일을 시공하시는 분들, 진짜 뭐, 나름 기술자라고 하지만, 저는 솔직히 이 타일 시공을 잘안 해요. 왜냐면 다른 일들이 바쁘기 때문에, 현장에 이제 여러 가지가 공정이 겹치면은, 그때 이제 같이 작업을 하는데, 오늘 이 현장은 욕실 두 칸을, 전체 기구를 다 교체를 하고요. 그 다음 전체 실리콘을 다 벗기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 이제 걸레받이 타일도 이제 이렇게 다다란다 이렇게 붙여줬고요. 여기 타일도 이렇게 시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써서 작업을 하시면 정말 마감은 이쁘게 나옵니다.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뭐 저희들도 일하면서 다른 마감에 문제가 없이 같이 잘 마무리가 될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은 조금 신경 써서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막 주변에 본드가 덕지덕지 묻었는데 그거를 막 놔두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긁어주시면 정말 깨끗하게 마감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영상에 있는 화면을 한번 주시해 주시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정확하게 면밀하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초 뒤에 답을 드릴게요. 자, 찾으셨나요? 지금 이 타일은 제가 전에도 영상에 올렸다시피 브릭 방식, 그러니까 벽돌 시공으로 한 건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가까이 가볼게요. 자, 보시면 가로 라인하고 세로 라인이 보통 일치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왼쪽에서 세 번째 타일 라인부터 지금 밑에 라인하고 전혀 안 맞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왼쪽으로 보시면 타일들이 라인이 수직 라인이 삐딱하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브릭 시공은 위에 라인과 가로 라인이 일치하게 해서 시공하는 게 원칙인데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서부터 라인이 하나도 안 맞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왼쪽 샷시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온장은 아니겠지만 나가서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전혀 라인이 하나도 안 맞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공한 거는 하자다 아니면 하자가 아니다. 이 브릭 시공을 작업할 때는 보통 레이저 레벨기를 하나만 켜신 분도 있고 두 개를 켜서 가로 라인과 세로 라인을 정확하게 잡고 시공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고요. 눈대중으로 시공하는 것들은 대부분 라인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작업을 하신 분이 기술자인지 중기공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작업은 하자 시공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든지 시작점이 잘못되면 마무리도 잘못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꼭 명심하시면서 작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 현장은 아닙니다. 제가 보는 기준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지 제 현장에서는 절대 이렇게 작업하지 않습니다. 남의 현장이라고 제가 까는 거라고 보시면 오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걸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겁니다. 자, 여기 보이는 타일은 낮장으로 된 타일인데요. 이걸 이제 하나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타일을 붙일 때는 벽면이 빤테타야지만이 이쁘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는 타일에 덧방을 친다는 거는 면을 잡기가 솔직히 말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요즘 짓는 집은 괜찮겠지만 예전에 짓는 집들은 벽면 타일이 더붙임식으로 많이 해서 작은 타일을 붙였기 때문에 빨리 작업을 하다 보니까 면을 반듯이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빈대는 덧방을 쳐가지고 붙이기 합니다. 근데 면 자체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쁘게 나오지가 않아요. 모자이크 타일 같은 경우는 뒷면에 망사 그물이 있어서 이게 붙이지만 걔도 똑바로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적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면이 이제 들쭉날쭉하고 이제 꺾여 있는 면들은 빤듯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있는 이 타일들을 다 제거를 하고 이 벽면에다가 석고보드로 면을 맞춰서 작업을 한 다음에 작업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벽면을 본드로 시공하기 때문에 본드는 석고보드에는 굉장히 잘 맞습니다. 잘 떨어지지도 않고 제대로만 시공하면 면도 빤듯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게 바로 석고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덧방을 치는 것보다는 석고보드로 마감을 치고 타일을 붙이는 걸 저는 강추합니다. 이것도 시공비도 많이 올라가고 솔직히 말하면 이쁘게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더 신경을 써서 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자기질 모자이크 타일은 시공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벽면 상태가 좋지가 않거나 매지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건 독이 아니라 자기라 벽면에다가 시공하고는 당일날 작업하기가 힘든데 이게 지금 당일날 작업하고 붙인 건데 마감 상태가 영영 안 나왔네요. 매지도 지금 변색이 돼서 지저분하게 나왔고 독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자기질 타일이라 이 카메라에 뭐 제대로 담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일단 뭐 상태 시공 상태나 뭐 전체적인 게 조금 깨끗하다기보다는 좀 지저분하게 많이 느껴져요. 좋았다, 안 붙였을 텐데.